자, 이번 시간은 UPX라는 패커를 좀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사실은 34번 문제인가? 원래는 34번인가 24번 문제 같이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환경에 따라 열리지 않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서, 예, 그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혹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재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 참고하셔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레나의 튜토리얼 보고 좀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패커의 가장 대표적인 UPX 패커 한번 저희가 언패킹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UPX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드린 거에 내 컴퓨터로 갈게요. 내 컴퓨터에 두 번째 거 보면은 UPX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노트패드도 하나 꺼내줄게요. 피뷰도 없으면 하나 꺼내주시고요. 총 이렇게 세 개의 프로그램이 보이실 겁니다. 자, 세 개의 프로그램. 자, 여기 이제 오리지널 EXE가 있고요. PU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당연히 여러분 열어보셨죠. 오리지널 노트패드는 여러분 열어보셨을 건데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있는 것도 내용이 보이죠? 이걸 한번 패킹해서 한번 볼게요. 패킹해서 자 스타트에서 프롬프트를 하나 열어주세요.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런에서 CMD 쳐서 커맨드 창 하나 열어주시면 됩니다. CMD 윈도우 R키 눌러서 CMD 하시면 돼요. 다 되셨으면은 여기서 이제 데스크탑으로 가야 돼요. 데스크탑 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UPX가 있거든요. UPX.exe에 오리지널 노트패드.exe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압축이 됩니다. 네. 아, 지금 퍼미션 디나이드라는 건 지금 PEU로 열어놔서 그래요. 자, 압축을 하면은 압축이 돼버려요. 그러면 얘가 이제 압축이 된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네, 지금 여기 보면은 파일 사이즈가 67584에서 48128로 줄었다. 네, 보면 48128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이 원본 파일 자체를 변경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걸 언패킹하고 싶다. 그럼 마이너스 D 옵션을 주고 언패킹 하시면은 언패킹이 잘 됩니다. 다시 파일 사이즈 돌아왔다라고 써 있고요. 네, 프로퍼티즈 가서 보면은 파일 사이즈 돌아온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원본 파일을 건드리지 않고 한번 압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파일을 목적 파일로 오리지널 노트패드에 UPX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해달라 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서 압축을 해줍니다. 명령어 보시고 한번 타이핑 해보세요. 예, 이거 엔터 친게 아니고 쭉 따라 친 겁니다. 언더바 UPX.exe까지 치면은 새로운 파일 하나 떨어집니다. 이 실행을 해보면 뭐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PView로 열어볼게요. PView 두개 열어서 PView 두개 열어서 각각 오리지널을 위에 네 그리고 UPX를 아래에다가 이렇게 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구조가 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UPX 이름 보이시죠? 이름이 좀 바뀌었고요. 네, 한번 이미지 엔티헤더 한번 가볼게요. 이미지 엔티헤더 뭐 시그니처는 그대로 있겠고요. 이미지 파일 헤더 보면은 타임스탬프도 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보입니다. 이게 바뀌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바뀌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옵셔널 헤더 쪽에 가보면 네 여기는 똑같죠. 여기는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이즈 오브 코드, 사이즈 오브 이니셜 데이터, 사이즈 오브 언이니셜드 데이터, 그리고 어드레스 포인트, 엔트리 포인트도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베이스 오브 코드도 바뀌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바뀐 것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뀐 게또 있어요. 헤더 쪽에 가볼게요. 헤더, 이미지 섹션 헤더. 가보면은, 얘네도 이제 좀 바뀌었어요. 보면은, 사이즈, 전체적인 사이즈라든지,
권한도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권한이 익스큐트와 리드밖에 없는데 얘는 라이트가 하나 더 생겼어요. 여기 구역이 빈 곳입니다. 빈 곳. 실제 파일 사이즈는 없어요. 여기는 있는데 실제 파일 사이즈가 없습니다. 업계에서 없지만은 가상 사이즈를 만 바이트 할당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하는 거예요? 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라이트 한 다음에 그 라이트 된 내용을 나중에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압축을 푸는 장소인 거죠. UPX 제로가 원래는 점 텍스트 부분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볼수 있었던 어떤 임포트 어드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안 보여요. 여기에서는 보면은 그죠? 이거는 임포트 어드레스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악성 코드를 분석할 때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보여야 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좀 왜곡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언패킹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언패킹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D 옵션 줘서 언패킹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패킹 이렇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언패커가 존재하는 건또 아니에요. 중국에서 이제 많은 장인분들이 이런 UPX 비슷한 거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언패커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UPX에 대한 원리를 좀 파악하고 수동으로 또 언패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지널 UPX, 네, 오리지널 노트패드를 UPX로 언패킹한 거, 네, 이거를 올리디버그로 한번 열어볼게요. 올리디버그를 열면요, 네, 얘는 이제 컴프레스드 코드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압축된 코드 같은데? 압축된 코드 맞죠? 그래도 너는 이거 분석하기 원하냐? 그래, 분석하기 원해 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저걸 이제 물어보는 이유가 이렇게 압축이 된 거는 네, 잘 분석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코드 열심히 막 여기다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놔도 여기 주석을 이렇게 달아놔도 나중에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놔도 다 날아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압축을 풀게 되잖아요. 그럼 압축을 풀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 메모리가 어떤 저장을 한다거나 또는 제가 이렇게 패치를 해놓은 부분에다가 데이터를 덮어 씌운다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분석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 사용하는 UPX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냥 압축만 풀어주고 있거든요. 압축 해제. 압축하고 압축 해제만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애고요. 이거 이제 그 패커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UPX의 특징은 뭐냐면 푸시 AD입니다. 푸시 AD. 예, 우리 그 예전에 리버싱 기초 배울 때 푸시 AD 잠깐 나왔었는데 A부터 D까지 데이터를 밀어 넣겠다, 예, 레지스터를 밀어 넣겠다라는 의미의 AD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스택에다가 이 레지스터에 있는 EAX부터 EDI까지 데이터를 싹다 넣어요. 밑에다가 스택에다가 한번 실행해 볼까요? 한 스텝만 실행해 볼게요. 딱 실행하면은 요만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서부터 EDI, 이게 EDI예요. EDI 값 그리고 0000까지 여기까지 이 데이터가 새로 들어간 데이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패커에 나타나는 좀 일반적인 경향인데 레지스터를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레지스터에다가 값을 저장해 놓고 지금 언패킹하기 전이니까 언패킹을 다한 다음에 얘를 다시 살립니다. 이제 팝 AD를 통해서 팝 AD. 팝 AD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걸 다시 살려서 오리지널 코드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중간에 압축 코드가 있다 하더라도 얘를 이제 망가뜨리지 않고 이 레지스터를 망가뜨리지 않고 원래 엔트리 포인트로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이 값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다 잠깐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꺼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을 먼저 하고서 여기서 이제 압축을 풀고 나서 다시 레지스터 복구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실행하기 위해서 푸시 AD와 팝 A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팝 AD를 컨트롤 F 누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커맨드
그 찾을 수 있어요. 팝 AD 이렇게 치면은 이 find 하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네, 이 팝 AD가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팝 AD만 가지고는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푸시 AD 실행했죠? 푸시 AD. 푸시 AD 실행을 했는데 이 푸시 AD에서 보면은 자, 일단은 한번 쭉 실행하면서 어떻게 압축을 푸는지 좀 볼게요. 네, 여러분들께 새로운 기능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압축 푸는 것부터 볼게요. 디버그에 보면은, 애니메이트 오버라는 데가 있어요. 애니메이트 오버. 컨트롤 F8이죠. 한번 눌러볼게요. 얘가 이제 애니메이션처럼 쭉 따라가면서 트레이싱 해주는 애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실행하면서, 제가 F에 아까 눌러놓은 게 걸렸네요. 다시. 네, 디버그에 애니메이터 오버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돼요. 네, 지금 굉장히 느리게 실행되는데 지금 XP에 지금 할당되어 있는 CPU가 좀 적어서 그런 것 같고요. 원래는 굉장히 빠르게 실행돼요. 따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굉장히 느리게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복되는 구간이 있어요. 반복되는 구간 한번 살펴보면은 네, 10만 번지 1000 번지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아까 텍스트 구역이에요. 텍스트 구역. 지금 여기서부터 복사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로 예,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다 복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지금 EDX에다가 뭔가 복사를 하는 것 같으니까 네, EDX 여기가 EDX예요. 예, 계속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G 하면은 이렇게 주소 따라갈 수 있습니다. EDX라고 넣을게요. EDX. 자, 계속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애니메이터 오버. 여기는 데이터를 아직 쓰는 게 아닌가 보네요. 좀더 기다릴까요? 네, move EDI로 지금 보내는 것 같은데? EDI? 네. move EDI로 보내네요. EDI로 갈게요. EDI. 네, 아니, 빈 데이터를 보내는 거라서 뭐별 의미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구나. 근데 이게, 네, 너무 긴데? 네, 좀 보여주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ESI. 네, 여기도 뭐별 변화가 없고. EDI도 별 변화가 없고. EDX도 가면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 사이즈만 재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원래 지금 너무 느려가지고 원래 더 빨리 와야 되는데, 네,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실행하고 그다음에 다시 돌릴게요. 네, 원래는 저기까지 갇혔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 실행했으면은. 그래서 앞에 부분을 일단은 지금 반복 실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사이즈만 재고 있는지. 아무튼 저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분석해 보세요. 저는 이제 계속 반복해서 데이터를 넘기는 부분만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실행 다 돼버렸나? 네. 네, 실행 다 돼버렸나 보다. 네. 다시. 컨트롤 F2. 아니, F2 다시 빼고, 컨트롤 F2 눌러서, Yes 누르고. 다시 할게요. 다시. 애니메이트 오버. 쭉 실행하면은, 네, 계속 반복하고요. 반복 작업이 일어나는 곳으로, 일단 한번 가볼게요. EDI로. 네. 아직까지는 뭐 별일 없죠. 아까 봤던 곳이고요. 여기로 점프 하고 여기서 다시 애니메이터 오버 네, EDI 한번 더 갈게요. EDI 네, 보이세요? 여기 뭔가 데이터가 써지죠, 이렇게. 데이터가 써지다가 또 말았는데 85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여기 하나씩 써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 이거 되게 느리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복사를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EDX도 한번 가볼게요. 네. EDX 자리가 또 옮겨졌네. EDX. 네, 이렇게 데이터가 써지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을 해제하는 게 지금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이게 아마 UPX가 이런 루프가 한 3개인가 있어요, 큰 거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실제적으로 압축을 어떻게 푸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하나씩 따라온 거고요. 자, 이제 정지, 정지. 이렇게 따라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동 언패킹은 한번 레나 문제 좀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레나 가면요, 21번 있습니다. 21번 가시면은 files에 UPX라고 있어요. UPX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것을 네, 바탕화면을 가져올게요. 바탕화면 가져오고요. 자, 수동 언패킹을 하기 전에 이제 필요한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 하나 열어주시고요. 네, 그 파일 다운로드를 좀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rec라는 프로그램이에요. import rec. 네,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수동으로 하는 법도 좀 익혀놔야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이제 수동으로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걸 다운받아주세요. import rec. 메모리 올라가면은 압축이 딱 풀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OEP에 딱 접근하기 전에 압축이 딱 풀린 시점에서 갖고 오는 거죠. 저는 지금 하나 받아놔서 있죠. 여러분들도 받아주시고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압축 풀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압축이 딱 풀린 그 시점에 그 원본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메모리상에. 그 메모리상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다가 재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압축이 딱 풀린 끝나는 시점 그때부터 좀 분석을 하면 돼요. 자, 어딨죠? 네, 이게 보타리치. 저 압축 미리 풀어놓은 거 있고요. 그리고 파일은 어떤 파일을 할 거냐면 요거죠. 이 파일이고 이걸 더블 클릭하면 어떤 뭐 프로그램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UPX로 압축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죠. 네, 저는 이거 하나만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Winpack FSG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잠시만요. 구글로 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뭐라고 검색을 하느냐. 예, Unpack FSG.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예, 유튜브 영상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이 뜹니다. 자료가. 그래서, FSG 같은 경우는 언패커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 언패킹을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설사 여러분들이 언패커를 못 구한다 하더라도 언패킹 할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PX는 언패커가 있지만은 우리가 한번 언패커 없이 우리가 수동으로 한번 언패킹 해볼게요. 자, 이 프로그램 올리드버그로 실행시켜 줍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푸시 AD 이거 이제 레지스터 다 넣었다가 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F8 누르면은 스택에 쭉 들어가는 거 내용 볼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ESP 한번 가볼게요. 덤프창에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여기에는 없나?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 하면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를 제가 걸수 있어요. 이 메모리에 접근할 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겠다. 일반적으로 FE는 여기서 안 되고요. 이렇게 하드웨어 온 액세스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주시면 됩니다. 한 바이트를 걸게요. 그럼 다음에 이 바이트 접근할 때, 이 내용이 보일 거예요. 이 내용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는 지금 빨간색 안 들어와 있죠. 이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디버그에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 가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2FFA4
번에 액세스에 관련된 사이즈 하나짜리 이렇게 걸려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F9 눌러서 실제로 브레이크 포인트 나중에 팝 AD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팝 AD가 나오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F9 눌러보면은 점프가 나오네요. 네. 왜 점프가 나오지? 자, 마우스 휠을 살짝 하나 올려보면은 팝 AD가 나옵니다. 실행되고 멈춘 거예요. 실행되고. 그래서 네, 팝 AD를 해서 원래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의 레지스터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401000으로 점프를 하는 코드가 있는데 이제 여기가 OEP인 거죠. OEP. 그래서 F8 한번 더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OEP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원래 원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메모리 상태가 이제 압축이 다 풀린 상태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좀 메모리를 덤프 뜨도록 할게요. 올리 덤프에 덤프 디버그드 프로세스라는 걸 실행을 해주시고요. 플러그인 제가 드린 거 여러분 경로 잘 설정해 두셨으면은 올리 디버그 세팅 잘해 두셨으면 저랑 같은 화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엔트리 포인트가 9DACA0에서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지금 실행을 했잖아요. 401000으로. 네, 거길로 이제 딱 세팅이 된 겁니다. 네, 뭐 나머지는 자동으로 잘 측정을 해줬으니까 뭐 바꿀 필요 없고요. 네, 여기 임포트도 이제 같이 보면은 저번 시간에 본거 보면은 임포트도 같이 압축이 돼서 잘안 보여요. 임포트도 같이 압축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포트도 같이 리빌드 해줘야 됩니다. 다시 이제 재구성 해주는 건데 얘가 이거 재구성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 빼버릴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받았던 임포트 REC로 재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덤프. 덤프하면은 네, 덤프 어디다 할 건지 물어보고요. 얘는 이거를 네, 언팩한 거니까 덤프한 거니까 덤프라고 할게요. 덤프 이렇게 이름 짓겠습니다. 얘 이름에다 덤프만 추가를 했어요. 세이브. 자, 세이브 한개 생겼고요. 세이브 한 것을 한번 보면은 자, 덤프창 한번 보면요. 덤프 내용 있고요. 이걸 이제 인포트 REC로 제가 개조를 해줄 겁니다. 인포트 REC 심슨 할아버지 예, 클릭을 해주시고요. 런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여러분 이거 끄시면 안 돼요. 올리지버거 이거 끄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인포트 이 내용을 여 덤프에 적용을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임포트 내용을 여기에 적용을 해주니까 이거 끄시면은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얘. 얘는 네, 어딨어요? 자, 여기서 프로세스 지정해 주시면 돼요. Unpack me UPX. Unpack me UPX. 어딨죠? 이 프로세스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아, 이거죠, 이거. 소문자로 있어가지고. 네, 잘못 찾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Show Invalid라고 해가지고 클릭을 좀, 이거 말고, 여기서부터 해야겠네요. OEP가 지금 9DAC0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얘가 9DAC0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OEP 뭘로 바꿀 거예요? 1000으로 바꿀 거죠? 그래서 1000으로 바꿔줍니다, 1000. 네, 이미지 베이스는, 빼고 쓰시면 돼요. 1000만 쓰시면 돼요, 1000만. 그리고 오토서치 하시면은 찾아지어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포트 REC가 잘못 읽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이즈가 198이에요. 인포트 사이즈가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이걸 1000으로 좀 늘려줄게요. 이건 이제 프로그램 에러라고 보시면 되고 get import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처럼 세팅을 해놓고 하면은 이게 세팅을 해놓고 하면은 1000이 안 돼서 이게 충분히 하게 이게 다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임포트 못하니까 다 임포트 하려면은 이게 한 200은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1000으로 세팅하고 get import 하시면은 내용 쭉 나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 임포트 내용들을 저희가 덤프에 적용을 할 때는 fix dump라는 단추 사용하시면 됩니다. fix dump 눌러주시면은 덤프 딱 지정하고 오픈 하시면은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덤프 언더바라고 이게 파일 생성됩니다. 이거 한번 네, 실행을 시켜보면은 기존에 있던 거는 여기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쭉, 네, 쭉 지나왔죠. 네, 좀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해서 한 번 더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이제 했던 거는 언패킹. 네, 언패킹에서 OEP로 딱 진입하기 직전까지 실행을 했고요. 이 상태로 메모리 덤프를 전체를 떴습니다. 이 덤프 뜬 거를 가지고 와서 덤프 뜬거 가지고 와서 저장을 따로 했고요. 그리고 메모리 상에 임포트는 지금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임포트를 리컨스트럭터 해주는 이 임포트 리컨스트럭터를 사용해서 임포트 REC를 활용해서 임포트 다시 구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PEB로 열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import rec는 항상 이렇게 valid에 yes가 떠야 됩니다. 만약에 invalid라고 하나라도 뜨면은 이게 잘안된 거거든요. 그럼 이거 재구축 잘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파일 한번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네, FSG나 WinPack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는 게 내용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덤프까지 뜨셨다면 여러분 잘 UPX에 대해서 뭐 거의 완벽하게 공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34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 참고하시거나 또는 네, 이 내용은 제가 교재에 있지만은 환경 실습이 잘안 되기 때문에 건너뛴다는 점 일단 양해 부탁드리고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